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북한이 어제 SRBM 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25발의 도발을 동서쪽을 섞어가면서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.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NLL을 남하에서 우리 영해와 인접한 곳에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현재 우리 군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 전체가 애도의 슬픔에 빠진 가운데 이 틈을 틈타서 북한이 집요하게 어제와 오늘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